예, 벌써 채팅방에 제 커뮤니티 뉴스 보시고 올려주신 분들 신건부 정권 축하 이렇게 했습니다. 예, 하여튼 예, 탄핵 얘기도 좀 나오는 것 같고 이상민 탄핵 예, 술 마시고 잤겠죠 뭐 그런 얘기도 나오고요. 술 취했는데 어디 갑니까? 뭐 그런 얘기도 나오시고 하여튼 그건 뭐 우리가 알 수가 없으니까요. 김미연님이 신건부 소름 미친 나라다. 하여튼 뭐. 아, 오늘은 목소리가 좀 높아졌다고요? 예, 좀 목소리 좀 톤 좀 다운 시키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자, 박선명 박사님 옆에 나와 계시는데요. 제가 얘기하겠습니다. 뉴스 클래스. 클래스가 들어간 뉴스 클래스. 누가 합니까? 아, 박선명. 아, 박선명 박사님이죠. 예. 너무 자주 뵙습니다. 우리 정들겠어요. 네. 예? 극적입니다. 예, 주말에는 좀 쉬세요. 네, 알겠습니다. 주말에는 나오지 마시고요. 네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뉴스 클래스 순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뉴스 클래스 순서는 제가 예고를 해드렸습니다만은 아이고 어디 갔냐? 예, 제가 좀 뒤지고 있습니다. 이원석 아 이원석 총장 드디어. 네. 네. 아, 특수부 출신 네. 대검 차장했던 이원석 씨가 검찰총장에 등극했습니다. 출세했어요. 검찰총장 됐어요. 예. 정책기획수석에는 이관섭 한국무역협회 부회장. 아, 이게 무슨 정책이 될까요? 있는 네. 사람들 정책으로 갈 것 같아요. 그다음에 김은혜 그 인수위 대변인 했고 경기도지사 나갔다 떨어진 사람. 이 사람이 이제 홍보수석에 유력하게 내정된 것 같습니다. 예. 공정거래위원장에는 한기정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입니다. 교수. 예. 한겨레신문에선 전면 쇄신과는 거리가 먼 땜질 처방이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홍불속 하나 측임 문나. 예. 하여튼 뭐. 비서실장 그대로 가는 거죠. 매일신문 상당히 보수적인 신문인데. 윤 대통령은 아직 무엇이 문제인지 모른다는 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다. 굉장히 걱정이 많은가 봅니다. 윤 대통령의 실패를 넘어 국가의 실패가 될 수 있다. 아, 하여튼 뭐 스카이데리, 국민일보도 뭐 하여튼 이 친문 검사들이 맡았던 요직을 친윤 검사들로 갈아끼운 게 고작이냐? 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박상현 박사님 네. 어떻게 보셨습니까? 자, 이번에 네. 이제 이원석 대검 차장이 검찰총장 네. 후보자로 내정이 됐죠. 네. 이거를 핵심 키워드로 어떻게 봐야 되냐면은. 윤석열 대통령이 직할 통치하는 검사공화국이 완성됐다. 그래요? 이렇게 볼 수가 있는 대목입니다. 좀 해석이 너무 과장된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만 네. 과거에 우리가 전두환 군부 정권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정치를 모르는 총을 든 군인들이 국나라를 통치할 때 어떤 방식으로 했는가 하는 전두환 측근들이 요직을 다 차지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맞아요. 네. 지금 비슷한 모습이 되고 있는 거죠. 그럼 그때의 군인과 지금의 검찰은 차이가 있지 않느냐. 차이가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검찰이나 군인이나 정치의 전문가들이 아니고 특정 사람 중심으로 뭉쳐있는 충성 집단이라고 하면은 지금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이 검사, 검찰공화국이라고 하는 그 수준 자체가 과연 대한민국의 국격에 맞느냐라고 하는 근본적인 문제를 제기해 봐야 될 것이고 이런 상황 속에서 군인은 군인의 문제가 있지만은 이 검찰의 문제는 국민의 민생 문제가 직결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제는 민생 문제까지도 어쩌면 전두환 군사 정권보다도 더 심한 통치 체제가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우려가 많다. 그것을 이번에 이원석 차장을 검찰총장으로 임명하면서 사실상 그런 논란의 종지부를 찍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저도 같은 시각이시네요. 그러니까, 신건부 정권이 네, 맞는 거네요. 네, 그런 겁니다. 네. 신조어가. 네. 신은 아니, 처음. 뭐 검찰이 이렇게까지 하기에는 처음이니까. 처음이죠. 네. 그때 전두환 신군부는 이제 박정희하고 비교해서 신군부라고 하는 그렇습니다. 건데. 그렇습니다. 네. 하여튼 뭐 그런 좀 흠칫해요 아주. 소름이 돌아요. 그렇습니다. 국민일보 좀 보수적인 네. 칼럼에 이런 게 넣었습니다. 네. 정치 권력과 검찰의 관계는 구태해서 한 걸음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의 검찰 인사를 코드 인사라고 비판하더니 친문 검사들이 맡았던 요직을 친윤 검사들로 갈아끼운 게 고작이다. 정치 권력에 줄 세우지 않는 공정한 인사가 그 첫걸음일 텐데 현 정부도 이를 외면하고 있을 텐데 있으니 참으로 참담할 따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것이고 네. 한겨레 사설도 전면 쇄신과는 거리가 먼 땜질 처방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제 청와대 대통령실 얘기하고 있는데 네.
이번에 아마 검찰총장이 뭐 식물총장이냐 이거는 지엽적인 얘기입니다. 네. 식물이고 동물이고의 문제가 아니고 검찰과 정치 권력이 결합을 해서 네. 통치하는 윤석열 정부의 앞으로 5년 민생에 국가 발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새로운 실험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누가 그런 얘기를 제 주변에 있는 분이 하더라고. 우리가 과거에 이 총각칼로 광주에서 우리 민중을 학살했고 그리고 고문과 공포정치로 일던 군사권위주의 정권 좀 권위주의라고 하면 좀 그래도 좀 네. 학술적인 용어인데 군사 독재 정권도 네. 우리가 다 무너뜨리고 우리가 민주주의를 완성한 국민이다. 근데 검찰 야, 우리 국민 우습게 보지 마.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진짜 네. 아, 네. 진짜로요. 네. 아, 제 주변에 있는 분이 우리가 진짜 물론 희생이 엄청났습니다. 네. 많은 사람들이 죽었고 네. 많은 사람들이 감옥 갔고 희생이 엄청났지만 우리 대한민국 국민은 어느 세계의 나라에서도 해내지 못했던 군부 권위주의 정권, 군사 독재 정권을 물리치고 네. 감옥에 보냈잖아요. 전두환, 노태우 다. 네. 네. 네? 그러한 국민이 있다. 국민을 무서워하고 두려워해야 된다. 검찰 나으리들 잘 하세요. 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자, 두 번째 주제로 들어가겠습니다. 아, 이 사람 또 참. 아, 나는 밀정 아니야. 나는 밀정지도 안 했어. 그런 사람 어제 국회 출석했죠. 예, 네, 어제 내용을 쭉 네. 봤는데 김순호 초대 경찰국장 이제 불확실 활동 논란과 네. 관련해서 국회에서 어제 행안부하고 경찰하고 어제 저기 보고를 국회 보고가 있었습니다. 네. 여기서도 나왔던 대목인데 좀 여기서 우리가 어제 너희 짚어볼 대목은 김순호 국장은 전혀 관련된 내용을 거부하고 있고 무엇을 잘못했는지도 모르고 있고 예. 더 나아가서 지금도 과거의 그 동지들에 대한 아주 그 나쁜 생각들을 여과 없이 드러나고 있구나. 주체 사상이었다. 아 그렇죠. 그때 이적단체였다. 이적단체였다고. 그때 이적단체로 몰았던 사람들이 잘못된 것이지. 이적단체가 아니라는 거죠. 그때 이적단체로 대법원에서 무죄가 나왔다고. 이적단체가 아니라고 판결이 났어요. 그것도 물어봤어요. 예. 아그 얼마 전에 대법원에서 이적단체가 아니라고 결론하지 않았냐고 물어보니까, 네 그건 이번에 나온 것이고. 지금부터는 아니고 그때는 이적단체였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이런 사람이 대한민국의 초대 경찰국장이 됐습니다. 그때는 이적이었고 지금은 아니라는 건 뭐예요? 어제 같은 경우에는 예. 그때 이적단체로 몰았던 사람들이 잘못됐고 저도 그런 잘못된 정보를 들었다 이렇게 말했으면 그나마 아 조금 그래도 조금 수준은 됐구나 했는데 그때는 이적단체였고 이제 아니다 이런 식으로 답변을 했습니다. 자 문제는 이런 상황에 대해서도 어제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교체할 마음 없다. 30년 전 일 몰랐다. 네. 아, 그러면서도 이제 의원들이 계속 추궁하니까 한번 더 생각해 보겠다. 뭐 이런 정도만 했는데. 네. 뭐 큰 변화 없이 이대로 갈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럼 참 웃겨요. 그 주사파 주체 사상을 신봉했다는 거 자기가 그 이적 단체가 그렇다 그러면 인노해가. 네. 그럼 주체 사상 신봉한 사람 경찰국장 됐네. 네. 네? 윤석열 대통령은 주사파를 경찰국장 앉힌 거예요? 근데 이제 그 김순호는 그때 자기는 주사파인 줄 알고 나왔다는 거죠. 네? 처음에는 몰랐는데 주사파 초초직인 줄 알고 나왔다는 거죠. 아, 그럼 국민 앞에 전향해야지. 나 주사파 맹신했는데 이제는 아닙니다. 경찰국장 이게... 주사파 안 하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래야지. 어제 말이죠. 또. 전향도 안 하고 말이야. 어제 말이죠. 민주당의 이승만 의원실의 자료를 보니까 네. 1989년 8월 7일자에 네. 경찰 특제 최종 확기자 명단에 넣었어요. 아 그래요? 명단에 넣었는데 보니까 나왔습니다. 아주 옛날 것이로 1989년 오래되지 않았습니까? 특공대 요원을 뽑습니다. 특공대 요원. 경찰은 특공대 뽑지 않습니까? 이거는 말 그대로 특채를 해야 되거든요. 일반 사람들이 뭐 특공대 할 수 없으니까 뽑았는데 36명이 응시해서 12명이 붙었어요. 그래서 경쟁률이 3대 1입니다. 특공대. 또 하나 한쪽에는 특공대 요원. 또 한쪽에는 무슨 요원이냐? 대공 요원 대공 한 명 뽑았습니다. 한 명 의시했어요. 그래서 어제 물어봤어요. 뭐라 했냐면 어떻게 해서 특공대 아니 그 경찰에 특채가 됐느냐 대공 요원으로 하고 그러니까 그에 대해서 별로 아는 바 없어요. 아니, 그거는 특진이 억지 죽었다고 한 홍승상 경감 네. 박종철 네. 우리 이제 열사 죽인 네 홍승상 경감입니다. 그 사람 존경한다면서 그런 얘기 네. 했다면서 어디서 자유민주주의에 헌신한 분이다. 탁 치니까 억하고 죽었다고 하면서 한 시대를 농락했던 경찰 역사상 최악의 부끄러움을 만들었던 사람을 대한민국 민주주의에 공헌했던 사람이라고 하면은 그 사람에게 죽은 사람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럼 죄인입니까? 근데 중요한 거는 아니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네. 대한민국에는 많습니다.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이 초대 경찰국의 국장이 되셨다니
이 땅에 사랑하는 우리 경찰관님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청보리님이 대한민국 국민으로 사는 게 너무나 힘드네요. 저도 힘드네요, 정말. 네. 아니, 이런 사람을 행안부 경찰국장으로 우리가 쳐다봐야 되는데. 네. 자기는 하여튼 밀정 아니라니까. 그럼 네. 밀정 아니라고 봐주죠, 뭐 하여튼 간에. 근데 막 증언들이 나오더라고요. 그 당시 녹화사 했던 분들이 네. TV 뉴스에 나와서 아니다, 이 사람은 확실한다. 그리고 그 당시에 그 문건도 자꾸만 나오고 이런 정황들이 나오는데도 나는 밀정 아니야. 나는 밀정짓 안 했어. 난 네. 동지들 팔아먹고 출세한 거 아니야. 그런단 말이죠. 네. 뭐 아니라 그러니까. 근데 네. 이거는 이제 이 문제를 정부가 어떻게 봐야 되냐면은 단순히 A라고 하는 사람 또는 뭐 김순우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호불호의 문제가 아니라 경찰 조직의 신뢰를 얻는 타이밍 아닙니까 지금? 네. 그죠? 경찰 조직의 신뢰를 얻는 타이밍이고 이거를 국민들이 동의를 해줘야 되거든요. 그 자리가 어떤 자리냐면 경찰국장이라고 하는 자리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면 경찰국장만큼은 최소한 존경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렇지. 비판받는 사람을 이 자리에 앉으면 계속 이 문제가 전체 경찰국 문제, 경찰청 문제, 행안부 문제, 윤석열 문제로 연결되지 않습니까? 왜 이 사람을 옹호하는지 저는 그것이 이해가 안 된다는 얘기죠. 이것이 국민의 뜻이라고 생각하고 있는지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제 생각에는 이렇게 인사 문제를 고집할 땐 꼭 누가 뒤에 있어. 나 누군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간에. 네. 그러니까 이게 할 거예요. 이렇게 논란이 되는데. 네. 아니 그 하여튼 밀정짓 자기가 안 했다 그러니까 자기가 동지 안 팔아먹었다 그러니까 뭐 하여튼 뭐 그거는 뭐 증거가 있는 건 아니니까 아니 근데 팔아먹었다는 얘기를 홍성상 정경감 전했어요. 아니 근데 이렇게 밀정짓을 했다 동지들 팔아서 출세했다라고 논란과 증언이 나오고 정황이 나오는 사람은 왜 행안부 경찰국장이 무리하게 앉히려고 그러면 네, 경찰 그래. 개혁한다 그러면서 그럼 그 인사를 누르는 사람이 난 뭐 강한 사람이 있는 거야, 그거. 아, 그렇죠. 뭐 있겠죠, 그렇죠. 뒤에 뭐, 있겠죠. 뭐 뒤에 그냥. 뭐 하여튼 누군지 잘 모르겠지만. 자, 어제 하나 우리가 또 좀 특별 대목은 이런 논란에 대해서 이 땅에 우리 청춘들은 학생들은 어떤 생각을 할까? 드디어 어제 성균관 대학 재학생들이 기자회견에 나서서 이건 소개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저희도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만 학생들의 눈은 그래도 순수하거든요. 우리의 희망은 우리보다도 그들에게 있습니다. 그렇죠? 그들이 바라보고 있는 이 관점 좀 서툴지만은 어제 어떤 얘기를 했느냐면은 네. 선배 팔아넘긴 밀정 김순호 후배의 이름으로 사퇴를 촉구한다. 노동자의 권익을 위해 투신한 민주화운동 동지를 배신하고 밀고한 김 국장을 규탄한다. 경찰국 신설의 밀정 출신 임명 공안정국 회귀하는 윤석열을 규탄한다. 그러면서 부끄러운 성균인 상장을 줬습니다. 상장인데 상장이 극기가 있지 않습니까? 성균관대학교 재학생들이 재학생들 상장 부끄러운 승균인상 상장에 상장 경찰국 국장 김순호 동료를 안기부에 밀고하고 군사 독재 정권의 하수인이 돼 승균관대의 인의 예지 정신을 드립힌 바 이 상장을 드립니다. 축하합니다. 아, 알겠습니다. 하여튼 뭐 요즘에 대학 사회가 막 유린당해요. 국민대학, 숙명여대, 이제 성균관대학까지 나만 하는 대학이 없겠어요. 네. 그러나 진짜. 학생은 우리 학생들은 살아있습니다. 그죠? 네. 그 이렇게 대학 사회를 유린은 시키는지 모르겠어요. 좀 그나마 이 대학이 좀 안정돼야 지금도 참 사회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곳인데 자, 하여튼 뭐 이 양반 얘기도 하고요. 하나만 더 할게요. 이게 저도 만약에 국회에서 질문을 한다면 김순호가 현장에 왔었습니다. 네. 당시에 인노회 회원들이 대부분 다 경찰에 체포가 되고 구속되고 그랬었죠. 네. 그런데 당시 간부급이었던 김순호 국장은 왜 무사했습니까? 그러니까 가만히 있었어요. 왜 가만히 있었어요? 정말로 아주 예리한 질문을 한 거예요. 왜 당시 이렇게 아무 경찰 수사 안 하고 가만히 있었느냐? 지휘자인가 간부였다며. 네. 2인자였습니다. 그런데 왜 당신은 수사를 안 받고 가만히 있으니까 아무리 무사했느냐? 심지어 경찰 특채까지 됐느냐 물어보니까 가만히 있었습니다.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어제도 증언이 나왔던데 그 고대 팔공학번 양창욱 씨라고 녹화사업 받은 분인데 자기는 확실한데 뭐냐 하면 이제 그 군대에서 녹화사업 프락시 역할을 했잖아. 네. 보고서까지 막 나오랬지. 그런 다음에 이제 군에서 보안사에서 관리를 했다는 거죠. 제대 후에. 네네. 넌 어디가. 넌 노동운동 현장 가. 네. 그렇게 해서 인노회와 그 순수한 최동이라는 분 그쪽에 접근해서 자기가 거기서 간부 역할을 했을 것이다. 네. 라고 자기는 확신한다 그러다. 네. 양창욱 씨라는 분이. 아. 그러니까 저도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때 우리들 시대 때는 이런 것들이 비일비재했으니까 낯선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 젊은 학생들이 볼 때는 그게 무슨 일인가 싶었습니다만 그때 불과
1980년대 후반, 90년대 얘기입니다. 3,40년 얘기. 우리의 현대사 얘기입니다. 아, 이거 일제시대 때 그 일본 경찰놈들이, 외놈들이 썼던 수법이야, 이게. 똑같은 거죠. 똑같은 거야. 거기서 배운 거예요. 오늘의 나라 대한민국 경찰이 아직도 일제 순사의 역사를 있느냐? 아니옵니다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되는데 진짜 아니옵니까가 맞습니까? 이렇게 물어보고 싶은 거죠. 아, 즐거운 금요일인데요. 오늘 저녁에 약속 있으세요, 혹시? 없어요? 저녁이 바쁩니다. 제가. 바빠요? 알았습니다. 네. 오늘 뭐 즐거운 금요일인데, 그쵸? 아침부터 이런 데 그러게 혹시 비오면 술 한잔 하자 할 것 같아가지고 아, 이미 얘기했습니다. 박사님, 박사님 뭐 안 합니다. 매일 만나는데 뭘 해요. 알겠습니다. 예. 아, 그 세 번째 주제도 상당히 중요한 것 같은데요. 아르헨티나 얘기인데요. 네. 아르헨티나의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대규모 시위가 벌어졌는데요. 이유가 살인적인 물가 상승 때문이라고 합니다. 야, 여기가 말이죠. 7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전년 동기 대비 71%래요. 우리가 한 8% 오른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리고 아르헨티나의 이 양극화가 엄청나지 않습니까? 이 빈곤층 비율이 현재 약 43%까지 확대됩니다. 못 살겠어 도대체. 결코 남의 나라 같지 않다. 이 얘기를 오늘 하시려고 그렇죠. 박사님. 네, 얘기하시죠. 예. 아르헨티나 하면 생각나는 게 1980 9년이었죠. 네. 마돈나 같은 영화, 에비타 혹시 영화 보셨죠? 예, 하여튼 뭐 에비타. 보지는 않았는데요. 아, 예.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돈 크라이 포 미. 아, 돈 크라이 포 미. 아르헨티나. 아, 예, 아르헨티나. 예, 예. 그 에비타가 페론의 이제 두 번째 부인이죠. 일찍 암으로 죽습니다. 그죠? 그때는 아르헨티나의 영웅이었습니다. 페론이 쿠데타에서 쫓겨나죠. 예. 사실 그 전에도 아르헨티나는 우리 조선이 망할 때 19세기 말 정도에 아르헨티나는 네. 세계 10대 경제대국이었어요. 맞아요. 잘 아시죠? 엄청나죠. 경제대국입니다. 근데 우리는 굶어 죽고 갈 때 일제시대 초기 조선시대 말 때 고종 이때죠. 세계는 아르헨티나는 미국의 GDP의 한 80%에 이를 만큼의 세계 10대 경제대국이었습니다. 이 나라가 이제 그 이후에 1929년에 경제공황 이후로 무너지고 또 페론도 쿠데타에서 쫓겨나면서 아르헨티나가 무너지고 있는 건데 돈 크라이 포미 아르헨티나는 그때 넣은 얘기입니다. 네. 다시 아르헨티나가 울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통곡을 하고 있습니다. 아르헨티나의 최대 노동단체인 노동총연맹이 17일 현지 시간으로 우리한테 18일 되겠죠. 네. 대규모 시위를 벌였습니다. 그 시위 안에 목소리를 들어보면 이건 시위가 아니라 울부짖고 있습니다. 이건 우파 노동단체입니다. 또 대통령궁 앞에 있는 광장, 5월 광장이라고 그러는데 여기도 좌파가 모여서 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온 나라가 아르헨티나가 붕괴 직전 울지 말라고 했던 에비타가 얼마 전에 또 70주기가 있었어요. 그때도 촛불을 들었습니다만 이 아르헨티나가 전체가 지금 통곡하고 있는데 왜 그런가 봤더니요. 네. 아르헨티나가 지난달에 물가 상승률이 71%입니다. 7%가 아니고 저는 저도 이 자료를 보면서 이 7%를 잘못 맞아 이거 71%요. 페소화 가치가 거의 지금 종이값 되고 있습니다. 페소화 가치가 밖에 나가서 가격이 얼마인지 이게 붙지를 못해요. 왜 다음 날 되면 또 변하니까. 자 이런 상황 서민들은 지금 죽음의 행진을 하고 있습니다. 또 지난 몇 년째에 살인적인 인플레 때문에 연말까지 인플레 지수가 세 자릿수 100%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이건 통치가 아니라요. 이제는 밀란이 일어나는 상황이 되는 거죠. 지금 그런 상황에 있고. 자, 그러면 왜 중앙은행이 이렇게 계속 금리를 인상하면서 물가를 찾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는가 할 때 지금 이 아르헨티나 중앙은행이 570억 달러의 IMF 구제금융을 받았어요. 구제금융 네. 우리한테도 익숙한 개념이죠. 예, 그렇죠. 예, 예. 받아서 IMF하고 네. 합의를 해서 네. 실질적으로 소득을 플러스를 만들기 위해서는 금리를 인상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네. 보니까는 한 번에 지금 금리가 9.5% 돼가지고 지금 금리가 69.5%예요. 네. 금리가 엄청나다. 이제 이런 상황에서 아르헨티나는 못 살겠다. 우리도 임금을 올려달라. 빵도 못 사겠다 해서 좌파 아니요, 오빠. 그게 이제 남의 나라 일 가치가 않다라는 게 오늘 박사님의 네. 요지 같은데. 자, 예. 그런데 이런 상황인데. 한때 잘 나갔던 나라가 무너지는 것은 일순간이다. 즉 우리도 세계 지금 10위권 경제 대국입니다. 네. 우리는 만약에 구제금융이라든지 또는 더 나아가서 인플레가 될 경우에는 우리는 아르헨티나보다 더 열악합니다. 왜? 우리는 자원이 없습니다. 아르헨티나라고 하는 나라가 은에서 논의 은. 은이 많다고 생각해서 아르헨티나가 아르헨티노 해가지고
이름도 국명이 아르헨티나가 됐는데 그나마 이 안데스 쪽에서는 굉장한 자원이 있습니다. 안데스 산맥에. 예, 예 그렇습니다. 예. 안데스는 지금도 구리의 원산지입니다. 예, 예. 우리나라는 뭐가 있습니까? 이 열악한 상황 속에서 한순간의 정치 실패 때문에 나라가 초토화되고 있는 모습. 우리는 이렇게까지 하지 않겠죠. 펀드멘털이 튼튼하니까. 그러나 이 아르헨티나도 한때 세계 10위권인 경제대국이 이렇게 무너지고 있는 것. 대한민국도 앞으로는 알 수가 없으니 우리가 지금 어떻게 지금의 인플레라든지 금리라든지 또는 양극화 문제를 다뤄야 하는가. 어떻게 보면은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할 대목이다. 그래서 아르헨티나 문제를 이번에 주제를 뽑았습니다. 신건부 정권에서 어떻게 할지. 이 언론에서 굉장히 걱정이 많이 되는 모양이에요. 아르헨티나 사태를 보면서. 네. 지금 뭐 민생 경제는 금융위기에 준하는 비상 상황에 직면해 있다. 조세 금융 신문에서 얘기를 했네요. 네, 정부의 경제 정책이 후퇴 충돌 실패로 이어지는 국민들께서 자꾸만 이 정치 문제만 상당히 워낙 뉴스도 정치 뉴스만 하니까 언론에서 그리고 이제 뭐 이제 국민의힘이 뭐 이준석이 되니 안 되니 뭐 그 뉴스로 도배를 해요. 그리고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100일이 됐는데 뭘 얘기하니 안 하느니 인사가 어떻게 되느냐 하는 이 얘기만 하는데 실제는 경제 문제가 제일 심각하단 말이죠. 네, 그렇죠. 경제 문제에 대해서 제대로 짚어지는 언론이 별로 없는 것 네. 같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 박사님 벌써 이 문제를 짚어주시는데 네. 어떻게 좀 얘기를 좀 해주시죠. 네, 지금 조금만 구체적으로. 지금 이 아르헨티나에는 한때 아르헨티나가 남미의 백인 국가라고 불릴 정도로 아주 선진적인 모습을 가졌던 것이 또 우리가 기억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탈리아 출신들이 많이 갔거든요. 혹시 일본 영어 엄마 찾아 산말리 아시죠? 예. 그것이 이제 이탈리아에서 황금의 기회, 황금의 땅 아르헨티나로 일하러 갔던 엄마를 그리면서 만든 영화예요. 그 아르헨티나가 세계 10위권 경제대국에서 불과 수십 년 만에 이제는 IMF 구제 금융을 받고 그러니까. 또 더 나아가서 지금도 나라가 통째로 무너지고 있는 이 상황. 시민들이 길거리에 나와서 굶어 죽기 직전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 있고.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이 문제를 어떻게 봐야 되는지. 정치도 감당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면은 자, 특히 아르헨티나의 위기는 어떻게 보면 인플레 아닙니까? 예. 즉 우리나라의 이 인플레는 어떻게 막을까요, 앞으로? 우리도 어쩌면 금리를 인상시킬 수밖에 없습니다. 계속 인상시킨다 그래요. 금리가 인상되고 한국은행 빅스텝. 또 내년 정도는 우리나라도 퍼펙트 스톰을 얘기하는 게 많습니다. 지금 아까 언론 부산일보 칼럼에서도 영화 퍼펙트 스톰 얘기가 나오고 그러는데 자, 이런 상황에서 사실 이 정부 윤석열 정부는 이번에 100일을 기회로 해서 윤 대통령이 직접 모든 문제를 민생에 건다고 승부수를 던지는 것이 옳았다고 봐요. 뭐 아예 생각이 없죠. 근데 그런 상황에서도 불구하고 지금 검찰 얘기만 경찰 얘기만 계속 언론에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 만약에 우리나라에서 금리가 높아져가지고 부동산 버블이 터질 경우에는 우리는 아르헨티나보다도 더 심각한 상황을 갈 수가 있다. 왜?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일본의 경우에서도 볼 수가 있다시피 부동산 버블이 너무 강하고 대부분의 국민들의 자산이 부동산에 발목이 잡혀 있습니다. 예. 이것이 무너지면 가계 부채가 어떻게 될까요? 폭탄이 돼버립니다. 폭탄이. 대한민국의 다수가 가계 부채에 파산을 해요. 파산을. 자 이런 경우에 그 액수가 어마어마합니다. 이럴 경우에는 국가가 그 파산된 국민들에게 어떻게 합니까? 결국은 시중에 돈을 풀어야 될 것이고 그 푼다는 돈은 다시 인플레가 되는 거죠. 결국은 이런 악순환이 된다고 하면은 우리나라도 아르헨티나와 같은 전체를 밟지 말라라고 하는 법이 없다는 말입니다. 지금 우리도 알겠습니다. 그런 상황을 가고 예. 있는 것이고 또 하나 우리가 짚어볼 대목이 IMF 합의라고 그러는데 우리나라도 지금 재정 건전성이 상당히 악화되고 있습니다. 예. 재정 건전성이 악화되고 있고 특히 윤석열 정부에서는 부자 감세 때문에 재정 건전성이 더 악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대신에 국민들은 엄청난 세금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네. 자 이런 상황에서 우리나라가 다시 혹시 달러가 부족해서 또는 환율이 너무 뛰어서 구제 금융을 받는 날이 온다고 하면은 우리는 아르헨티나와 같은 전체를 밟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외환 보유고가 계속 줄어들고 있어요. 네. 그래서 한미 스와프, 이명박 정부 때는 그 장관 강만수 장관인가 그때도 이제 심각해지니까 고환율 시대가 한미 스와프를 네. 그래서 네. 막았는데 지금 이 정권에서는 그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네. 예, 상당히 저희 유용하의 뉴스 커멘터리에서는 박사님도 지금 경고를 말씀하셨습니다만 제일 중요한 문제는 경제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도 앞으로 이 경제 관련 부분에 대한 좀
프로그램 강화를 다음 주부터 할 생각입니다. 하여튼 뭐 계속 지켜봐야 되는데요. 이 언론에서 이 문제를 자꾸 얘기를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뭐 아니 난 말이죠. 이준석이가 뭐 난 그래요 솔직히. 대부분 다시 언론 뉴스 보면 이준석이가 복귀하니 안하니 이준석이가 대통령한테 직격을 날렸니 안 내느니 뭐 가처분 신청이 어떻게 돼? 뭐 이렇게 물론 뉴스는 뉴스지. 예? 그런 뉴스가 대한민국의 20%의 특권 계급한테는 좋은 뉴스입니다. 아, 그 우린 나는 뭐 그게 뭐 내 생활하고 뭐 이렇게 관련이 깊어? 지금 물가는 올라가고 말이죠. 고환율 시대고 고금리 시대고 이 아파트나 담보대출 받았는데 이거 이자가 풀리니 이게 뼈가 끊어지게 생겼는데 이게 그런 얘기는 하는 데가 별로 없어. 하여튼 뭐 그건 뭐 이렇게 뭐 자기들끼리 그냥 놀고 잔치하는 건데 뭐 이렇게 제가 말이 신나. 난 그렇게 봐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오는 거 아니야, 진짜. 너무 시시콜콜한 정치 뉴스에 민감해하고 아주 그 개까지 같은 뉴스 때문에 국민들이 여론이 나눠져서 니팬 대팬이 싸우시고 또 그걸 검찰 수사로 넘어가고 또 검찰은 그걸 브리핑을 하면서 언론을 주도하고 이런 나라가 대한민국의 미래라고 얘기하면 끔찍한 일이죠. 지금 이 시간에도 많은 국민들은 그래도 건강하게 생활합니다만은 우리 서민들 같은 경우에는 정말 눈물을 흘리면서 살아가고 있는 국민들이 많습니다. 알겠습니다. 누가 그분들을 그렇게 만들었는지에 대한 검토, 대안, 그래요. 또 앞으로의 생각, 비전을 그래요. 언론이 제시하지 않으면 누가 제시하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언론들은 그런 것보다는 아주 시시콜콜한 이런 얘기만 다루고 이를 통해서 어서 뭐 뉴스만 많이 보게 하고 뭐 시청률만 높이려고 하는 이런 장사꾼들의 언론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서울의 소리는 클래스가 다른 뉴스 클래스에서는 다르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박사님 오늘 아침 뭐 제가 오늘 좀 흥분했어요. 그렇습니다. 오늘 금요일 날 즐거운 날인데 주말인데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초심 백은종 그 투쟁의 기록 개벽이 출간되었습니다. 윤석열의 등장을 예언한 채 개벽 검찰 공화국을 막아라. 무소불위의 검찰을 그동안 아무도 건드리지 못했다. 검찰을 손볼 세력이 어디에도 없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뛰는 검찰에 나는 국민이 있다. 전두환 군부 독재와 이명박근혜 정권마저 붕괴시킨 촛불 시민들이 그따위 검찰 출신 나부랭이들의 폭거에 굴하겠는가. 위기의 대한민국 윤석열 검찰공화국에 맞서 싸울 촛불 시민들의 투쟁의 지침서 조심 백은종 국가와 민족을 위한 그 투쟁의 기록 개벽 여러분의 지지와 성원을 기다립니다. 감사합니다.